안녕하세요. 봄스공방의 봄스예요. 오늘은 사이드 포켓 바지 주머니 만들기를 할 건데요. 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바지에 많이 사용되어 있는 포켓이에요. 옆쪽 라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주머니, 기본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는 지금 제가 절복이 주분이 들어와가지고 만들면서 강의를 녹화해도 될것 같아가지고 제가 혹시 도움이 될까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일단 한쪽을 먼저 만들어 봤어요. 제가 원래는 절복을 이렇게 바지를 만들면서 패턴부터 수업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길이가 아직 안 돼가지고 주머니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여기저기 쓰이니까 주머니 먼저 이렇게 강의를 제가 해드릴게요. 먼저 바지를 이렇게 잘라 주시면은 요게 안에 들어가 있는 주머니 안쪽이고요. 이게 겉감이에요. 지금 한 겹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잘 표시가 잘안 나는데 제가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원단을 바지를 이렇게 원형을 이렇게 잘랐으면은 주머니 되는 부분 라인을 겉감이랑 안감이랑 먼저 잘라줘요. 바지 주머니 여기 안에 있는 주머니 속은 얼마만큼 내려와야 되냐면은 자기 손 있잖아요. 손이 들어갈 만큼 내려와 주셔야 돼요. 저는 지금 이걸 조금 더 크게 잘랐는데 일단 자기 손이 들어갈 만큼 넉넉하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저는 요게 안감이에요. 안감과 안에 들어갈 주머니감을 같이 이렇게 잘라주고요. 위쪽에는 안감을 겉감과 같이 여기 주머니에 같이 대서 포개서 이렇게 잘라줘요. 그런 다음에 요게 안감 아니고 이게 겉이에요. 바지 이게 겉면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주머니감. 주머니감 안지의 겉면과 겉 원단을 마주보게 올려놓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봉제로 이렇게 박을 거예요. 1cm 정도. 핀셋을 꽂으셔가지고 고정시켜서 박으셔도 되고요. 박아주셨으면은 0.5를 놔두고 잘라주세요. 곡선 부분은 갈집을 주셔가지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 가위밥을 주시면은 좋아요. 안감 겉과 겉감 겉이 마주보게 이렇게 박혀졌으면은 안감을 꺾으셔서 다림질해서 한번더 박아주셔도 되고요. 안에 안감 부분에 시접을 다 넘기셔가지고 박아주세요. 다리미로 다려서 한번더 눌러서 박을 거예요. 위에 다리고 왔는데 한번더 위쪽에
스티치를 놓아줄게요. 눌러박기가 됐으면은 주머니 안쪽 주머니에 들어갈 원단이에요. 주머니를 박을 때 미리 이런 초크로 주머니 하는 박혀질 부분을 표시해 놓고 박아주시면 좀더 편하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넛지를 가위바위보 조금씩 주시면은 봉지할 때 되게 편해요. 제가 소품부터 이렇게 만드는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계획대로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을 들어오거나 만약에 강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마다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보시면 겉면 안에 들어가 있는 주머니감 핀을 꽂으셔가지고 겉감을 이렇게 넘기세요. 넘기면 안감이 보이잖아요. 보이면 안감이랑 안에 단 주머니가 이렇게 똑같이 잘랐기 때문에 라인이 똑같아요. 그래서 핀을 꽂아주시고 난 다음에 한번 이렇게 박을 거예요. 고정을 시킬 거예요. 저는 이걸 고정을 시키고 오버록 처리를 할 거예요. 제가 설명이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시면은 밑에 댓글로 궁금하신 점 알려주시면 제가 성심껏 알려드릴게요. 아니면 제가 이거를 주머니 만드는 영상을 한번더 찍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박았으면은 이거는 제가 오버록 처리해서 올게요. 오버록을 치고 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걷어놨던 겉감을 원래 모양대로 펼쳐주세요. 그리고 아직 핀을 빼시면 안 돼요. 허리 부분에 여기를 미리 한번 박아주시면은 나중에 허리단을 달거나 고무줄을 달때 움직이지가 않아서 되게 편해요. 옆쪽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미리 먼저 박아 놓아 주시면은 이쪽 부분에 먼저 박아 놔 주시면 나중에 바지끼리 이었을 때 움직이지 않아서 되게 봉제하기가 편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팁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바지 주머니가 자기 손이 들어갈 만큼 넉넉하게 잘라라 했잖아요. 근데 너무 크게 잘라버리면은 주머니가 축처져요. 축처져서 이에 착용했을 때 되게 불룩해 보인다 해야 되나? 불룩해 보여서 보기가 좀안 좋더라고요. 저는 여기 위쪽에 허리단을 한 단을 더 대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말아서 접어가지고 고무줄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라서 여기 위에 조금 더 박을게요. 이렇게 해서 바지 주머니 다는 거는
영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반대쪽도 완료가 됐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나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봄수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